오늘은 0710 카페 교회에서 목요품의 목요 주님 품의 예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닭의 세계. 아, 맞아요. 제가 인간 세계에서 음악적으로 인정 못 받은 건 아마 제 성대가 닭과 비슷해서 이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제 치킨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닭의 세계. 아, 여기는 0710 카페 교회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추석 연휴 때 임시 예배로 예배 드렸었잖아요. 이제 특별 번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정식으로 0710 카페 교회와 목요 예배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들을 다 저희 번개탄 스튜디오로 초대를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화면도 조금 더 막 좀 밝게 또 많은 카메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저 이분들 시간이 안 돼요. 일단 어제 각자 직장 또 하시고 또 여기에 모여서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카페가 2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가 있는 거죠.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닫고 정상적인 카페가 영업이 잘 되는 카페가 매주 목요일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와도 지금도 몇 팀을 계속 쫓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많은 걸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목요 주님 품에 저희 번개탄 사실은 제가 잘 아는 제자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우리 동료들이기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지난주 화요일 예배 이어서 계속 말씀을 갑니다. 자, 우리 제목 써봅시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인디언 추장이 20살 성인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천재와 바보가 있다. 천재는 사냥을 하고 그 사냥감을 같이 나눠 먹으면 이 땅에서 천재적인 인생을 사는 거고 바보 같은 사람은 사냥을 한 다음에 자기 혼자 그걸 다 먹어버리면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절대 이 땅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천재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때 저도 만약에 내가 내 이름을 인디안식의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지을까 했을 때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름을 제가 세상에선 미친 자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미친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게 들었나 봐요. 세상의 미친 자. 복음의 빚진 자인데 세상에 미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린 세상에서 미친 자. 근데 세상에 미친 건 아니에요. 우린 절대 이 카페가 돈에 미쳤으면 문을 닫겠습니까? 이 카페가 세상 사람을 더 사랑했으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니에요. 우린 목요일 밤마다 주님 품에 가길 원하는.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복음의 빚진 자. 바로 이어서 예수의 미친 자. 자, 그렇죠. 우린 예수님께 미친 자, 예수의 미친 자. 카페 문을 왜 닫았냐고요? 예수님께 미쳤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왜 모인 거예요? 예수에 미쳤으니까. 닭이 왜 요들송을 부르는 거예요? 미쳤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호시기. 호시기 왜 부르겠어요? 예수에 미쳤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린 복음의 빚진 자, 예수의 미친 자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댓글창에 보면요. 미친 자라는 단어가 표시할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소리거든요. 미친놈, 미친새끼, 미친새끼, 미친새끼.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근데 무엇에 미쳤냐가 가장 중요해. 우린 바로 예수님께 미친 자, 예수님께 은혜의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화요일날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 빚진 자죠.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을까?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있는 게 많아서? 내가 잘하는 게 많아서? 도대체 나를 왜 택하셨을까?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남영근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영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이 지금도 말한답니다. 네가? 네가? 지금도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네가? 다른 사람은 다 주의 길을 가도 네가? 다른 사람은 다 목사가 돼도 네가?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저도 몇 년 전에 남영근 목사님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만났을 때 저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진짜 네가? 아니 어떻게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미친 자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복음에 빚진 자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 많은 나를,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주님 앞에 용서받게 만들고, 주님 앞에 긍휼 얻게 만들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주님 앞에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주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건 주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들을 부르면서도 찬양을 하는 건 주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튜브 안에서 엄청난 영상을 보면서도 그 중에 찬양 영상을 보는 건 주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주신단 말이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능력, 달란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이쁜 짓을 했어야 뭘 받을 텐데, 공부를 잘했어야 받을 텐데, 내가 탁월한 청소년기, 탁월한 청년기, 탁월한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주시는 건데, 조건 없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든 주님의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시죠? 권능이 생기면, 엄떤 게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지고 나가서 할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10장 7절 볼까요? 10장 7절 말씀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너희가 내가 권능 줄게. 근데 딴 거 하지 마. 병든 자를 고쳐야 돼. 죽은 자를 살려야 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 댓글창에 씁시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은 진짜 할 일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진짜 미친 듯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성탄절이 되면 제가 오늘 이팀한테 부탁해서 요들 성탄 콘서트 부탁하려고 해요. 앞으로 요들로 찬양 한 100곡 불러야 돼. 100곡 우리나라 찬양을 완전히 요들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얼마 좋을까? 뭐 있죠? 찬양을 요들로 바꾸면 뭐 이렇게 무슨 찬양이 있을까? 그죠? 불 끄니까 훨씬 더 화면이 좋습니다. 안타까운 건 중간에 발견했네요. 중간에 얼굴 화면이 좋다는 걸. 요들송은 얼굴 뜬 채로 나가서, 얼굴 뜬 채로. 여러분들 요들 찬양은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빛을 그대로 받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앞으로 많은 찬양. 그죠? 아까 그 마귀들과 그것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 나팔 소리 이런 거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요래요.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병든 자가 고쳐질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거예요. 어떤 노래는요, 병든 사람이 더 병들어, 죽은 사람은 계속 죽어, 나병은 계속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노래 하나, 똑같은 영상 하나,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은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나고 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번개타는 또 이 목요예배는 왔다 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왔다 가면 살고 싶은 거예요. 왔다 가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은 오늘도 말합니다. 네가 뭘 하겠어? 돈도 없는 게. 네가 뭘 하겠어? 코로나 때 네가 뭘 하겠어? 안 믿는 집안에서 네가 뭘 하겠어? 공부도 못하는 게 네가 뭘 하겠어? 가진 것도 없는 게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귀신은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버리고 그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고 어떤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고 죽었던 내 꿈과 비전과 소망도 살려낼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10절입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다른 거 모으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많은 걸 모으지 말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많은 교회를 알고 있고요, 많은 사역자들을 알고 있고요,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지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많은 선후배 목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늘 말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자, 노력하자, 애를 쓰자라고 말하죠. 오징어 게임이 그랬대잖아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대잖아요.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대잖아요. 그럴 때 넷플릭스에서 투자했대잖아요. 그리고 대박이 났고 오늘 뉴스 보니까요, 넷플릭스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가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이 1등을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게임의 그 드라마의 내용과 상관없이 누군가 그거에 투자해줬을 때, 누군가 그거를 인정해줬을 때 그런 일이 시도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만나기도 어렵고 다음 세대는 더 어렵고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어려울 때 누군가는 다음 세대에게 투자해주고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응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게 같이 합시다, 예배를 멈추지 맙시다, 그래도 끝까지 갑시다 라고 말했는데, 많은 교회가 그 일을 하기엔 거쳐야 될 당회도 많고 거쳐야 될 회의도 많고 운영돼야 될 예산도 많고 모든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기 포스터 보이시나요? 여기 포스터, 이 포스터 진짜 날마다 보는 이 포스터, 이 목요품회에서 지금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이 작은 개척교회가, 방금 전에 강은도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기 개척교회 한번 와달라고 말했어요. 다음 달에 이제 오시거든요. 그러자 아 내가 가도 되나 내가 가도 되나 그래서 무조건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못 오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길래 제가 못 오면 아마 지나가는 골프공에 맞아서 순교할 거라고, 개척교회 가슴 목사 가슴에 대목소리를 받게 될 거라고, 지금 이 앞에 몇 명 안 앉아 있어도, 지금 이 앞에 몇 명 없어도 반드시 이 앞에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모두 다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능력으로 해야 될 게 뭐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악한 영을 떠나게 만드는. 자, 누가복음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는요, 하늘을 치솟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는 막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CTS, CBS, CGN TV, 뭐 가피불, 뭐 거기다가 이제는 YTN, MBC, KBS.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고.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님의 능력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모든 병이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그러니까요, 아마 온 무리, 이 중에는 정치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경제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돈 벌고 싶은 사람, 뭐 하고 싶은 사람, 수많은 무리가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애썼죠. 댓글창에 써봅시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무슨 기회가 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을 만질 기회, 목요 품에, 주님 품에, 주님 품에 와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기회 잡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여기 와가지고 어떤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기 오면 어느 주식이 올라갈지 가르쳐주나요? 여기 오면은 어떤 땅을 사야 될지 가르쳐줘요? 여기 오면은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가는지 가르쳐줘요? 제가 보기엔 그런 걸 가르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세상 것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딱 하나, 주님 만날, 주님 만질, 주님과 함께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제? 찬양을 하다, 오늘은 요들송으로 찬양하다가, 오늘은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은 같이 주님 앞에 소통을 하다가 댓글창을 보면서 주님 만나 만질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엄청난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만지고 나와 함께 가는 자들은 20절입니다. 20절 큰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나를 만졌어? 나를 만났어? 그럼 잘 알아야 된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되는 거야. 이 땅에서 가진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땅에서는 청약이 안 돼도 저 하늘나라에 청약이 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죠. 주님 땡겨주세요. 주님 땡겨주세요. 어제도 0710 카페 교회 냉장고 터지는 바람에 수리비 80만 원 나갔답니다. 목사님 냉장고가 운명하셨다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래도 중고가 2년 동안 잘 버텼다고 감사하다고. 어쩌면 우리가 진짜 이 목욕품에 또 우리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는 없어요.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신기하지 우리보다 부자가 없는 거야.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다음번 요들송 찬양 때는요, 오늘은 찬양이 35분 정도 됐었어요. 35분인데 다음번에는 5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소 50분. 최소 50분. 왜? 곡이 늘어날 거니까. 곡이 늘어날 거고, 제가 오늘 이 팀한테, 목사님한테 그런 말 했어요. 이거 좀 많이 늘려서 앨범 냅시다. 요들 찬양 앨범 한번 냅시다. 저도 꼭 조금만 시켜주세요. 브라다! 저도 요걸로 한번 꺾일 수 있도록, 꺾일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너희가 가난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는 부자야. 21절, 21절.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너희가 웃을 것. 너희가 줄여도 괜찮아. 너희는 복의 사람. 왜? 나는 배고프지만 그대들을 배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울고 있지만 그대들을 웃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눈물 날 사람 많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까 여기 매구미님이 그 아까 막 찬양하는데 일본 찬양 나오니까 막 눈물 난다고 계속 쓰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눈물은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잖아요. 우리가 배고픈 건 나는 못 먹어도 돼. 그대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야,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야 우리가 진짜.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씀 계속 띄워줘 보실래요? 예수로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미친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왜? 저 미친놈이니까. 왜 이렇게 예수를 좋아해? 왜 이렇게 교회를 좋아해? 그리고 우리를 멀리해. 우리를 멀리해. 아시죠? 오징어 게임 456명 중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거기 보니까 목사님 딸도 갔더라고. 거기 보니까 집사님도 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맨 마지막 장면에 교회 다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예수천당 보신지요? 예수천당 이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에겐 진짜 예수가 없는 거지. 진짜 예수가 있다면 사람 죽이는 게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456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 원도 없어 써도 되니 456명의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반드시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손 들고 말해야죠. 이 게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미워하겠지요. 야, 너 때문에 돈 벌 기회를 날렸잖아. 야, 너 때문에 456억을 날렸잖아 라고 말해도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든 그 게임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탈출해서 어떻게 돼요? 경찰에 고발해야 돼. 112 112.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여기 오징어들 잡아가세요. 여기 오징어들 잡아가세요.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장난치고 있습니다. 여기 오징어들 잡아가세요. 그래서 수산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다 잡아가야지 라는 게 저의 생각이지만, 또 이거는 또 드라마와 영화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넌픽션은 이게 아니겠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허구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의 미친 자,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도 있다니까. 저 돈도 싫어하는 놈들, 저거 세상도 싫어합니다, 성공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3장 5절 볼까요?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슨 거죠? 무슨 말이죠? 내가 원래 세상에서 완벽했던 사람이야. 내가 집안도 족보도 학벌도 모든 게 완벽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다 해가 되는 거야.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주님은 알면 알수록,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아주 많은 가수들을 좋아했던 분이 있어요. 아주 많은 세상 가수를 좋아하고 아주 많은 세상 노래를 좋아하던 분이 있어요.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번개탄 TV를 통해서 찬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찬양을 만나서 그냥 계속 찬양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님도 아니래.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권사님도 아니래. 그래서 누구냐?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성도. 이제 막 은혜를 받아가는 성도.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찬양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찬양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 예전에 신났던 모든 것들, 예전에 즐거웠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누군지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댓글창에 누군지 눈치게임에서 알 것 같지만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시와 그림 좋아한다는 걸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절대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누군지 비밀을 지켜줍시다. 비밀을 지켜주고 우리 박상혁 사역장님은 또 다음번에 나와서 콘서트 해주시잖아요. 이분이 아주 술로 살았던 분이야. 찬양 가수인데 이분이 술로 살았던 사람인데 중요한 건 아무튼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이전에 있던 거는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야구장을 가본 적은 없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왜? 야구가 그렇게 재밌다네. 프로축구가 그렇게 재밌다네. 세상이 그렇게 즐겁다네. 등산이 즐겁고 낚시가 즐겁고 바둑이 즐겁고 세상에 즐거운 게 많다네요.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즐거운 건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남영근 목사님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같이 우린 그냥 문학의 밤이 좋은 거잖아. 우린 수련회가 좋은 거잖아. 남영근 목사님 사고 엄청 쳤는데 캠프는 한 번도 안 빠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캠프에서 만났다면서요. 중요한 거야. 그 캠프에 믿음 좋은 형제가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 자매들 조심하세요. 캠프에 얼마나 믿음 좋은 형제가 많은데. 그냥 교회 오빠 보면 그냥 다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여기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캠프에서 만났대. 근데 신기한 건 우리는 캠프가 제일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많은 사역자들은 콘서트를 해야 돼. 공개 방송을 해야 돼. 예배를 해야 돼. 저를 만나면 무조건 빨간 날은 예배를 드려야 돼. 무조건 빨간 날은 즐거운 잔치를 열어야 돼. 교회는 교회문을 열어야 되고 카페는 카페문을 닫아야 되고 노래하는 사람은 찬양을 해야 되고 음악하는 사람은 연주를 해야 되고 치킨은 요들송을 불러야 돼.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의 시간에 예수를 알아가는 거야. 주님, 바울이 말합니다. 나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이야. 나 공부도 잘했어. 나 가진 게 많았어. 나 집안도 좋았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그 모든 게 다 필요가 없어. 옛날 놀던 친구들 다 필요가 없어. 옛날에 좋았던 취미 다 필요가 없어.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뭐 잘해? 전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못하는 게 없어요. 너 가진 게 뭐야? 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에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너 이번 주에 뭐 할 거야? 뭘 이번 주에 뭐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요래. 요들송으로 추천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한 걸음 두 걸음 요래. 모든 노래에 요들송이 다 들어가네 진짜.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 내게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알아가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주 안에서 발견돼. 저는 유튜브를 그래도 나름대로 8년 전부터 조금 했잖아요. 저는 방송을 나름대로 20몇 년 전서부터 극동방송, CTS, CBS를 조금 했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방송을 조금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바로 유튜브 번개탄TV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와 코로나 때 못 만나니까 현장이 없으니까 유튜브라도 만나자. 몇 명이 모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단 한 명만 있어도 아니 아무도 없어도 돼.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를 얻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4장 10절 빌보드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듯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너희가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없었대. 내가 지금 막 기쁘대.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대. 우리 번개탄 가족들을 생각하면 기쁘대. 0710 카페교회 성도님들과 목요품의 예배자들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뻐요? 너무너무 기쁜데 그 기쁜 이유는 11절 시작.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나는 자족을 배웠는데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다. 앞으로는 살다 보면 비천에 처할 때도 있죠. 우리는 풍부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역이 잘 될 때도 있고 다 없어질 때도 있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있을 때는 없었네요. 아직 돈이 있을 때는 없었던 것 같네요. 요새 뉴스 보니까 막 있으시던데 아직 우린 막 모든 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우리에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기회든 상관이 없어. 왜? 나는 비천에 처해도 주님을 만나고 나는 풍부에 처해도 주님을 만나고 나는 돈이 있을 때도 주님을 만나고 돈이 없을 때도 주님을 만나고 나는 풍부해도 궁핍해도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예수의 미친 자. 왜? 쟤 미쳤나 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쟤 미쳤나 봐.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주는 거예요. 누구랑 놀 때 재밌냐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누구랑 잘 때 편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누구랑 먹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도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코로나가 끝나도 주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날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 예수의 미친 자의 특징이 있다면 내 능력은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가정은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복음에 빚지고 예수에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죠. 복음에 빚진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의 특징은 누가복음 6장 23절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날에 뭐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들 중에 제일 믿음스러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노래만 나오면 춤추는 권사님 계세요. 그냥 한 손엔 가위 들고 한 손엔 빗 들고 오레오레오레 그러다가 지난번에 제 머리 그냥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냥 아주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렸잖아요. 흥분해가지고 아주 그냥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신나는 사람, 제일 믿음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그날 코로나 때도 기뻐하고 뛰노는 사람, 가난에도 기뻐하고 뛰노는 사람,
부자가 돼도 기뻐하고 뛰노는 사람, 배고파도 기뻐하고 뛰놀고, 배불러도 기뻐하고 뛰놀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복음 때문에 진짜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사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모든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번개탄 가족들 정말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예배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진짜 최고의 가족들, 최고의 예배자들, 목요품의 예배를 지켜주시는 최고의 예배자들, 정말 이 카페에 와서 몇 명 안 되는데 이 예배를 지켜내고 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여,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뛰놉시다. 주님 앞에 최선으로 달려갈 때 24절입니다. 24절 6장 24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하늘의 위로를 이미 받았구나. 와, 어떤 사람이 화를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화를 받는데요? 너희 부유한 자들이여. 와, 주님이 뭘 내리신다고요? 화를.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뭘 내린다고요? 화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댓글창에 써보세요. 화를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80만원 어제 나갔기 때문에 화를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주님 적당히 주세요. 너무 많이 줘서 제가 교만할까 두렵고, 너무 없어서 주님 아프게 할까 두려우니 내게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가장 믿음 좋게끔 주세요. 저는 번개탄 사역과 이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에서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적지 않고,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고, 오늘 내가 최선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오늘 내가 최선으로 주님과 달려갈 수 있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기쁘고, 많은 게 있어도 여전히 기쁘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주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가 천재냐고요? 내가 잡은 거 나누는 사람이 천재니까. 누가 바보 냐고요? 내게 주신 거 내가 다 갖는 게 바보래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화가가 뭐냐? 화가 뭐예요? 부유한 자는 화를 당한다니까. 김정복 권사님이 화가 뭐냐고. 그러자 그 밑에 댓글로 그림 그리는 화가라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은 기뻐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치킨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거저받았으니 거저져라. 맞습니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주님 앞에 화날 사람, 주님 앞에 혼날 사람의 특징, 너희만 배부르면 안 돼. 지금 코로나 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힘든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웃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 웃어서는 안 된다니까. 나만 잘 돼서는 안 된다니까. 나만 건강해서도 안 된다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벌써부터 우리에게는요, 10월달 어떻게 이 가을을 주님과 함께, 11월달 수능시험 있을 때 어떻게 주님과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복음을 전할까,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백화점도 난리 나고 여관도 난리 나고 호텔도 난리 나는데 어떻게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 일을 전할 수 있을까. 갯불 아무것도 없는데, 갯불 가진 것도 없는데, 갯불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울어, 너가 기도해, 너가 노력해. 저는요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아요? 이번 12월 달에 요들 캐롤 10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들 캐롤 10곡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막 요래 요래 막 이런 거 엄청 나올 거예요. 진짜 요들 캐롤. 왜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냉장고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안 터지겠죠. 여기서 또 맛있는 카페가 또 막 운영이 되겠죠. 근데 이곳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놀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주님 앞에서는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나눠주며, 우린 복음으로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쩌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맨날 유튜브에서, 뭐 하는 거야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맨날 TV 보고, 뭐 하는 거야 맨날 귀에다 뭐 꽂고, 맨날 뭐 듣고 있는 거야, 맨날 뭐 보고 있는 거야, 맨날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목요일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를 화내고 조롱하고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자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는 거,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 그거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의 칭찬엔 그 안에 독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요, 사람 소리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들리는 귓가에 소리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이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지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예수님의 음성,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정말 저거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옛날 제자들을 가끔 만나요. 옛날 제자들 가끔 만나서 뭐하고 사니 뭐하고 사니 그런 얘기할 시간 없고요. 오늘 뭐하고 있니? 지금 내가 뭐하고 사냐, 내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진짜 지금 뭐하고 사니, 우리 진짜 지금 뭐하고 사니. 정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진짜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세상 사는 거 힘들어서,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아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입니다. 우린 코로나 전에도 주님과 함께였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과 함께야. 앞으로 그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입니다. 이 작은 카페에서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2,500원이 된대요. 여기 보니까 2,500원으로 이 예배를 하려면 도대체 몇 잔을 팔아야 되지? 예수의 미친 자, 복음의 빚진 자, 평생 영원히. 고등학생 때 학생이 목사가 돼서 같이 만났지만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우린 여전히 복음의 빚진 자, 우리 예수의 미친 자로 오늘 뭐하고 샀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죠. 근데 오늘 복음 전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의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너무 돈 버는 일에 바쁘진 않으셨는지요? 너무 세상 성공하는 일에 바쁘지 않으셨는지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지 않으셨는지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뭘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 제자 삼는 일. 여기서요, 0710 카페 교회가 카메라도 세대입니다. 조만한 교회가 사람보다 카메라가 더 많아요 지금. 왜? 이 예배 드리려고. 코로나 시대 때 이 예배 드리려고. 벽에 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밖에 지나가는 분들이 계속 창밖으로 여기 안에 쳐다보고 가거든요. 찬양 소리 퍼져나가니까. 야, 이 카페 망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카페가 문 닫고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카페가 문 닫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 카페는 복음 전하려고 만든 거니까, 커피는 복음 전하려고 파는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목이 늘 아프죠.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해요. 목사님 목 괜찮으세요? 목 괜찮으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 일하다가 목 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말이 안 나오면 못 전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뭐 했나요?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 잃어버리지 말게 하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날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을 전하는 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일,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를 향해 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따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먹고 나는 부족하지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온전히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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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0710 카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카페 교회가, 이 카페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자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이어지는 이 예배로 이 지역의 많은 다음 세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번개탄 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튜브에 복음을 전하는 코로나 시대에 사명을 받은 선교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명을 받은 방송국입니다. 세상껏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 능력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말씀 듣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고 사람도 물질도 영역도 채워주셔서 넉넉히 코로나 시대 복음 전하는 통로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0710 카페와 번개탄을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은혜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의 아픔으로 무너진 마음 있습니까? 무너진 심령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내가 모든 걸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그것만으로 만족한다고, 그것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옵소서. 내게 주님을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많은 것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은 잃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잃지 않게 달라고 내게 더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이 더 넉넉한 믿음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의 믿음과 우리 이를 위해 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앞에 되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주셔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 사명 잃지 말게 하시고 시대 속에 역사 속에 사명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천의 0710 카페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오고 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목요예배를 통해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번개탄 TV가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며 가장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